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직업 전문가 867명을 대상으로 IT 분야를 포함한 제조 유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IT 컨설턴트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양성평등 점수가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도 조사됐는데 그만큼 실력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린 직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IT와 비즈니스가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IT 솔루션 구축은 필수 사안이 된 상황. 고로 IT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가장 비전 있는 직무로 꼽힌 IT 컨설팅. 그 외에도 승진, 자기개발, 이직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직무. 그리고 직업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직무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흔히 가장 어렵고 힘든 직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IT 직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그 반대로 저은 직군을 아울러 가장 전망 있는 직무로도 꼽히고 있어서 의아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IT 컨설팅 직무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시죠. 고객 지향적인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며 공공, 지자체, 산업, 의료 및 대형 국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 현대정보기술. 이곳에서 IT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은 씨. 8년간 SA 개발자로 근무하다 4년 전 IT 컨설팅 직무로 자리를 옮겼다. 오전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며 새로운 이슈들을 살피는 것이 주요 일과지만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오로지 프로젝트에만 매달리게 된다. 베트남 기업의 IT 컨설팅을 맡게 된 요즘은 이렇게 밤낮 없이 회의가 이어진다. IT 컨설팅 직무라고 한다면 고객을 위해서 IT 시스템에 기획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한 환경이나 경영 전략을 분석을 하고요. 또 고객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요구사항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IT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I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될 것이며 그런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IT 컨설턴트의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젝트 초반은 고객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먼저다. 그런 후엔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미래를 위한 개선점을 찾는 단계가 IT 컨설턴트의 진가가 발휘되는 단계다. 기업이 시스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IT 시스템을 통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 컨설팅 프로젝트에서는 매일 아침에 일정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자 컨설턴트가 완료한 일이라든가 그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보통 자기가 작업하면서 있었던 이슈라든가 다른 컨설턴트가 공유해야 될 정보들을 나눌 시간을 갖습니다. 또 이에 이어서 또 어떤 자기 산출물을 같이 리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그 리뷰하는 또 그런 회의를 이어지기도 합니다. 컨설팅 이외에도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구축 제안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고객의 시스템 구축 사업 기획 자문 등 효율적인 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다. 저희가 컨설턴트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 분석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분석의 결과 시사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향후에 이 분석에 대해서 시사점 완료가 되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스템에 가야 되는지 구성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T 컨설팅은 시스템을 총괄하는 업무이기에 신입에겐 어려운 직무이기도 하다. 제가 몇 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IT 지식이나 경영 지식 기본적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저희가 의료나 아니면 공공, 항상 산업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배우고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평소에 어떻게 빠르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집을 한 자료들, 그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산출물 보고서로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논리력이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만들어진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이나 결과물들을 고객하고 고객한테 핵심을 이해시키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고객이 생각하는 바를 잘 핵심을 이해하는 또 이런 서로 양반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저는 제일 계속적으로 저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컨설턴트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IT 분야가 급성장한 만큼 IT 컨설팅 쪽은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또 기본적인 이론이나 개발 내용들은 주로 해외에서 연구가 발전하고 축적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사례들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IT 컨설팅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과 스킬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컨설턴트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T 조직이 그에 필요한 IT 전략을 수립을 지원하는 IT 컨설팅 영역과 수립된 실행 계획을 개발이 아닌 솔루션을 도입해서 고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축해주는 솔루션 컨설팅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IT 컨설턴트에 필요한 역량은 정보 시스템, DB, 네트워크, 하드웨어 같은 IT 정보 지식은 기본이고 거기에 고객과 대화하는 의사소통 능력, 거기서 추출해내는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분석기를 통해서 찾아낸 해법을 고객한테 프리젠테이션하는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요구됩니다. 여기에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영역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T 양성 과정이나 외부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해서 컨설팅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으로서 IT 분야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문적인 IT 컨설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 IT 컨설팅 직무에 취업하려면 어떤 점을 공략해야 할지 그 노하우 함께 보시죠. 최근 3년간 신입사원 공채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IT 컨설턴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집 인원수와 지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IT 컨설턴트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관련 경험을 쌓는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혼자 하지 않고 같은 회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리고 회사 정보에 대해서도 서로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특히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려면 그 회사의 인재상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나는 이런 인재상에 맞는 것일까?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 자신의 역량을 면접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게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때 면접관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그리고 어떤 요구를 저에게 하실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가 운이 좋았던 것은 다양한 전공을 탐색했던 경험이 이 컨설팅 업무 자체가 워낙 다양한 매번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직무와 필드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 경험이 거기에 좀 포커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면접장에서 면접관님들을 대할 때 제가 스스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가 가장 크게 면접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IT 컨설팅 직무는 중단기성 프로젝트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돌입하면 야근도 많고 바쁘지만 그 반대로 다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춰 도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